4월 20일 목요일 소나타 DH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저렴한 2.0 가솔린 2,787만 원을 시작으로 가장 비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가격 4,116만 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냐? 이게 요즘 중요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엔트리 트림 기준으로 DM8 가솔린 2.0 모던 트림 기준 2,592만 원, 소나타 DH 프리미엄 트림 2,787만 원과 비교해보면 195만 원 비싸졌고 가장 많이 판매됐던 1.6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시작가격을 기준으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182만원 올랐습니다. 다음 N9 2.0 가솔린 엔진이 기본이지만 DN8 N9과의 비교를 위해 2.5 터보 파워트레인을 기준으로 보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260만원 올랐네요. 제일 비싼 소나타였던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트림 무옵션을 보면 185만원 비싸졌어요.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현재 공개된 가격표 중에 하이브리드는 각 트림별 가격이 3,305만원부터 4,034만원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 적용을 받으면 개별 소비세 3.5% 적용 시 가격에서 143만원씩 저렴해지게 돼요. 하이브리드 사실 분들은 이 점을 감안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랜저와 코나 풀체인지를 기점으로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지라 현대차가 유난히 욕을 더 많이 먹었었는데 아반떼와 소나타는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N9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100만원 후반대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가된 사양에 비해 가격 상승은 크지 않은데 지난 아반떼 시승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기본 품목을 고급화하고 시작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도 높고 여러 요인으로 구매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런 고급화 전략은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트림별 지난 모델과 비교해서 기본 품목에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보면 가장 낮은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부터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펜더 LED 방향 지시 등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운전자 전동 시트, 스마트 트렁크, 오토라이트 등 디자인과 편의 기능 일부를 기본으로 탑재했고요. 아반떼와는 다르게 가장 낮은 트림이라고 해서 옵션까지 선택을 못하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편의, 안전 사양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옵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력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는 편의와 안전 사양 11가지 등을 기본화했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공통 품목을 포함해서 7개라 다양하게 차량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모델의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의 대체 트림이다 보니까 상품성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가장 높은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엔 8개의 디자인 편의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는데요. 특히나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뒷면 전동식 커튼은 2019년 그랜저에 들어갔던 기능이었는데 이번 소나타 DH에 적용됐네요. 그럼 과연 옵션 장난은 없냐? 이번 소나타 DH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의 옵션이 거의 같죠. 첫 번째로 익스클루시브에 추가할 수 있는 플래티넘 2를 보시면 115만원에 4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각각을 나중에 시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이지만 굳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여기에 같이 넣어야 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운드 옵션을 무기로 인기 없는 기능들을 묶어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특히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이런 거 거의 안 쓰거든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처럼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옵션으로 따로 빼두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트림에 추가할 수 있는 125만원짜리 플래티넘 1은 약간 더 선을 넘은 느낌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보스 사운드를 무기로 나머지 기능들을 굳이 묶어놨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컨비니언스로 들어가고 컨비니언스 가격을 약간 조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옵션 구성인데 컴포트 2를 보시면 2열 열선 시트부터 2열 암레스트까지 이렇게 6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2열 열선이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100만원이 넘는 소나타를 구매하는데 기본 품목에 2열 열선이 빠져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기존 DM8의 프리미엄 플러스와 인스퍼레이션 사이의 포지션에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위치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패밀리카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2열 열선이 필요하실 텐데 이 기능을 쓰고 싶으면 68만원을 내고 컴포트 2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안 팔리면 연식 변경 상품성 강화 때 이걸 기본 품목으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65만원짜리 익스테리어 디자인, 이 네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18인치 알로이 휠과 피렐리 타이어를 기존 DM8과 같이 35만원에 따로 빼줬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혹시라도 이 옵션을 넣지 않으면 헤드라이트가 노란색 전고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닙니다. 풀 LED 헤드램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빛 색깔도 흰색인데 MFR 타입이냐 프로젝션 타입이냐 이 차이인 겁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옵션 장난이라고 생각되는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옵션 구성이라는 게 제조사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시점에는 공개된 가격표를 바탕으로 트림과 옵션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편의 사양 무상 장착 이벤트를 한
한다고 하는데 사전 계약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나타 D 엣지 가격 영상을 시작으로 소나타 D 엣지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과 견적 추천, 시승기, 기능 설명 등의 영상도 빠르게 업로드 예정이니까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을 하셔서 빠른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